준비됐나요? 네, 준비됐나요? 네. 시작할까요? 네. 시작할까요? 그러면 네 하는 거예요. 시작할까요? 네. 강의의 바톤을 황선영 강사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우리 같은 박수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대단해요! 여기 모여주신 분들 대단해요. 네. 아, 벌써 말복이 지나고 나니까 날씨가 확 틀려지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섰는데 공기가 틀려져서 진짜 아, 선선하다. 이제는 가을이 오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실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 발걸음이 어떻게 좋으셨죠? 네. 상큼하고. 네. 빨리 오세요. 아주 기분 좋고.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기분 네. 좋더라고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왔더니 아직도 떨려요. 숙차. 자,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력있고 보면 볼수록 매력있는 이쁜 강사 박선영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복날 여러분들은 뭐 드셨나요? 뭐 드셨어요? 삼계탕 두 개 들었어요. 삼계탕 두 마리를. 수박 먹었어요. 수박이 더위를 이기는 보양 음식으로 최고인가요? 네. 수박을 드셨어요. 네. 네, 어르신들도 물어보면은 삼계탕 먹었다. 그 다음에 오리탕 먹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복이 세 가지 복이 있죠? TV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초복, 중복, 말복. 근데 TV에 나온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또 하나가 있대요. 뭘까요? 전복이래요. 전복을 많이 드시라고 전복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보양 음식 중에 최고가 뭐냐? 기름도 우리 몸에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오리라고 하죠. 오리가 정말 몸보신을 위해서 최고로 좋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진심으로 끄덕끄덕하고 계시네요. 근데 남자들은 오리를 집에도 키운대요. 집에서 오리를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오리를 키우고 계세요? 무슨 오리를? 아싸가 오리. 아싸가로 뭔데요? 나 있어요. 무슨 오리를 키우냐고 물어봤더니 남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는 내 마누라를 부를 때 지보리라고 한대요. 지보리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내가 벌어온 돈을 펑펑 물쓰듯이 싸돌아다니면서 펑펑 물쓰듯이 쓰는 부인을 뭐라고 할까요? 그건 탐관오리라고 한대요. 탐관오리? 탐관오리라고. 아이고, 네. 그때 그렇게 못 될 수가. 그리고 살림도 잘하고 밖에 나와서 돈도 잘 벌어오는 부인. 직장 다니면서 돈도 잘 벌어오고 살림도 잘하는 부인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청둥오리라고 남편이 부른다고 합니다. 청둥오리 기약이 그 다음에 네, 살림도 잘하고 돈도 잘 벌어오고 집안도 아주 잘 건사하는 부인을 돈을 잘 불렸어. 그런 부인을 황금오리. 근데 거기다가 그 부인이 주식을 투자하고 부동산을 투자해가지고 오리. 뭐지? 황금알을 낳는 오리. 황금알을 낳아준 오리라고 자기 부인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떠받든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그런 오리 없이요? 어디? 그러게요. 늦었시오. 그런 오리 잡아봅시다. 늦었시오. 진짜 늦었시오. 안 늦었시오. 늦었시오. 안 늦었시오. 안 늦었시오. 근데 또 그런 부인이 있대요. 살림도 못하고 피둥피둥 놀고만 있고 밖에 싸돌아다니고 빚만 지고 카드값이 막 날라와 하도 쇼핑을 많이 해서 그런 부인은 뭐라고 할까요? 그런 부인은 본인은 아니시죠? 아니요. 외면해. 그런 부인은 어찌하오리. 어찌하오리. 우리 부인
어찌하오리. 어찌하리 하오리라고 한대요. 어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일찍 재산을 많이 불려놓은 다음에 일찍 저 세상을 떠났어요. 몸매. 그 부인을 뭐라고 남편이 부르냐면은 뭐라고? 공자부리. 아싸가오리. 아싸가오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돈 내가 쓰고 다 벌어놓고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한 말 하는 거를 물러놔주고 이쁜 새 부인을 맞이하라 그러나. 어떻게? 아 남편이 화장실 가서 아싸버려 하면서 이렇게 근데 왜 여자만 우리라고 해요? 남자들은 뭐 하는 거 없을까요? 똑같잖아요. 남자들은 그거는 뭐 연구해봐야 되겠어요 제가. 자 마지막으로 남편들이 집에 키우는 오리가 있어요. 살림도 잘하고 애들 잘 보고 돈도 잘 벌리고 그다 거기다가 또 날씬하고 이쁘고 누굴까 그게? 누굴까요? 그 엄마 나! 바로 나! 나 같은 마누라를 박사님 네 여기 여섯 마리 오리를 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런 집안은 다 골치 아픈 집안이네요. 그래요? 예 방금 말을 나가지고 골치 아픈 집안이에요. 근데 어쨌든 날씬하고 이쁘고 살림도 잘하고 애도 잘 건사하고 돈도 직장 다니며 돈도 열심히 잘 벌어오는 그런 부인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나 같은 부인을 뭐라고 할까요? 집에 부인한테 했을 법도 한데 이런 말. 사랑하오리. 사랑하오리. 사랑하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자 선생님들, 강사님들. 네. 사랑. 나는 내 남편의 사랑하오리가 되도록. 그쵸? 그거 하나 마음에 드네요. 그거 하나 마음에 드네요. 어찌하오리. 이것도 마음에 드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말복을 증해서 우리는 다 같이 사랑하오리가 되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네. 아까 여기를 보니까요. 배우 윤여정님이 이렇게 요거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 여배우가 말한 게 있어서 공감이 돼서 잠깐 올려놨습니다. 나는 나답게 해설된다 그럴 수 있다. 그쵸? 이분 개성 엄청 강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쵸?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래서 우리도 남의 시선 의식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진짜 이분처럼 이렇게 성공하지 않을까. 제 자리에서, 자기 자리에서, 그죠? 그 다음에 힘든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맨날 햇빛만 쨍쨍 나면 뭐가 된대요? 매일 태양빛이 좋아서 햇빛만 쨍쨍 나고 밝은 날만 계속된다면은 우리 지구는 사막이 된다고 하잖아요. 가끔 바람도 불어주고, 비도 내리고, 그 다음에 햇볕 나는 날도 있고 눈도 와야지만이 사계절이 있는 그런 지구가 된다고 건강한 지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시절이 있어야지만이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어서 나중에 진짜 그 자리에서 그렇죠 서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 인생은 누가 어떻게 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해도 그거는 내가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왜 손을 안 보고 결혼을 했을까? 결혼을 했을까? 손 좀 안 보고 거. 근데 그게 바로 내 그릇이 이만하니까 이만한 남편을 만나고 아싸가 우리? 어쩌 우리? 네 아니요 어쩌 그래서 여러분 해줘야 되겠다. 어쨌거나 그래서 내가 나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래요. 너무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지쳐서 쓰러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최고가 안 돼도 최중간만 되면 어떠냐. 나 즐겁게 살 수 있으면 되지. 정말 좋은 말씀만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공했다고 흔들하지 말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아프지 않은 인생 없다. 웃고 살자. 그렇죠? 살다 보면은 또이또이라고 어렸을 때 잘 성장하고 즐겁고 별탈 없으면 나중에도 한 번 정도는 굴곡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름대로 다 아픈 사람이 있대요. 그렇죠? 뭐라고 하죠?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